먼저 경남 남해로 가볼까요? 꽃길을 걸어오시는 저분 호민 소장님 맞으시죠? 그쵸? 촌집이 주인공인 건 알겠는데 이 많은 촌집 중에 어떤 집일까요? 혹시 돌담길이 힌트인가요? 오 소장님 잠시만요. 네. 이 집인데요. 네? 이 집이요? 아 오늘 너무 쉽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의 진가를 알려주실 분들이 안에 계십니다. 아 이 집 침묵 얘기하시는 거죠? 철도에 쓰는 침묵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집. 오 정말 침묵 진검다리 지려밟고 나오시네요. 아유 귀여워라. 너 이름 뭐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예, 저는 최동영 대표입니다. 혹시 네. 선생님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국 사람입니다. 아, 네. 미국에서 오셨구나.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시티보이 출신 미국 건축가 데릭 데이비스입니다. 저는 데릭의 아내이자 같은 미국에서 온 양승현입니다. 설계 사무실의 그 디자인 파트에서 이제 저희는 각자 다른 파트에서 일을 했죠. 아 진짜 건축가인데 집 이따위로 할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미국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15년이나 근무했다는 데릭 부부. 둘의 마음을 훔친 건 100살이 다 된 이 촌집이었답니다. 와! 선물이다! 선물! 선물 박스를 영 선물 박스 느낌이었다. The most charming point is when they started ripping out the ceilings and exposed the wood frame. Why did they do such things to this? Why did they hide, you know, such an amazing part of the structure? 디자인은 일도 아니었는데 미국인이니 시공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그럼 소통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소통은 당연히 이제 한국말 하는 제가 했고요. 아... 제가 매일매일 나가서 이제 현장 감독을 했죠. 아니 그러면 데릭. 네. 뭐 하셨어요? 이 well, 소통하는 동안? While she was, you know, taking care of our house, I was taking care of our child. 아. So. 아, 결국은 두 분이 정말 같이 지으신 그죠? 집이네요. 네. 안도 정말 미쿡 스타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들어가 볼까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반해서 고친 촌집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미국인이 반한 촌집은 처음입니다. 미국식 촌집 그 속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들어서자마자 아 잠깐만요. 미국식 촌집은 현관부터가 정말 다른데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렇게 부츠들 미국의 웨스턴 스타일. 아 이 모자 같은 것도 네. 왠지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탁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못도 이렇게 이제 오래된 모습 미국에서 갖고 와갖고 이 안쪽에 보시면 네. 약간 미국식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가보시죠. 들어가 볼까요? 네. 어머나, 아니 미국 집은 현관에 세탁실이 있나 봐요. 여기는 뭐죠? 한번 열어보시죠. 그럴까요? 창고인가? 이건 욕실 맞죠? 그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목욕 재개부터 하라는 뭐 그런 깊은 뜻인가요? 이런 공간을 네. 저희 건축 이제 미국식 건축에서는 머드룸이라고 그러니까 흙을 털어낼 수 있는 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현관에서 바로 옷 벗고 세탁하고 샤워까지 할 수 있는 미국식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 머드룸이라고 합니다. 모자와 외투를 벗어놓는 공간인데요.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에서 사람들 흙 묻히고 집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마련한 그런 공간. 그러니 흙 씻어낼 욕실은 필수겠죠.
세탁실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텃밭도 메고 막 바다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좀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바로 더러운 옷을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머드룸에서 목욕 재개하고 나오면 미국식 촌집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가족의 생활 방식에 딱 맞춘 원룸형 구조. 옛 구조와 현대적 인테리어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현대적인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되게 잘 고쳐진 촌집이네요. 와, 이 나무들. 와, 이 보기만 해도 시간의 흐름이 확 느껴지는데 압권이네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짜리, 네 칸짜리 그냥 평범한 그 한옥이었는데 공간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 벽을 다 튼 거죠. 석가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보랑, 기둥까지 뼈대는 모조리 살렸습니다. 덕분에 벽체만 사라졌을 뿐 네 칸 한옥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집안에 이런 기둥을 보기가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가구를 배치를 할 때에도 그 기둥이 안 보이는 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투명한 벽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집에선 기둥이 벽 대신이고요. 공간은 나누되 벽으로 막지 않아서 개방감은 덤으로 얻었답니다. 투명한 벽 덕분에 어디서든 시선을 교환할 수 있는 특별한 가족 공용 공간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 공간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엌을 지나면 나오는 공간이 부부가 재택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그런데 이건 문인가요? 책장인가요? 여기가 두 분이 일하는 책상이시군요. 네. 아, 여기는 그러면 책장... 이겠네요. 에이, TV 있어. 에? 네. 아 그래요? 야, yeah, please open. 오,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니야. 갑자기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뭐가 있길래? 오. 야, 아 이렇게 교묘하게 숨기는 방법이 있네요. 이 집의 핑크 공주 이든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방이랍니다. 이든이가 잠시 놀이 산매경에 빠지면 아빠 대릭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는 시간을 얻죠. 5살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겸해하는 부부에게 기둥이 벽인 원룸형 구조는 신의 한수. 어디서든 아이를 보면서 제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Please come in and have a seat. This is actually my favorite place to look out. Oh, really? Yeah. 아, 야. 이게 그러니까 식탁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등받인 거죠. Wow, it looks so natural. 아, 좋아, 좋다. 반팔이냐? Sometimes I bring my computer here, but a lot of the times I'm just spacing out. Spacing out? Yeah. 그게 혹시 멍 때리다? 네. 아 정말? 네. 아, 어떡해요? 공간. 대릭이 사랑에 마지 않는 이 촌집의 백미는 남해 바다까지 훤히 보이는 백만 불짜리 전망. 풍경 멍 한번 해보겠다고 포기한 게 많답니다. 원래는 저 도로에서 딱 올라오면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마당 안 절반까지 그 양옥 건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 미용실도 하시고 그 옆에는 이제 방도 온 돌 때는 방도 있었고 그 옆에는 또 가축 사는 외양간처럼. 원래는 본체에 별채까지 있던 촌집. 문제는 별채가 풍경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였죠. 저희 아버님하고 뭐 엄마하고 다 모셔와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빨리 팔자 아빠는 이거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빨리 팔아라. 결국 풍경과 채광을 위해서 별채를 허물었답니다. 다 가질 순 없는 법.
넓게 쓸 공간을 포기하고 매일이 다른 풍경을 집 안으로 들인 거죠. It's like framing live art. Seeing the like 할머니, 할아버지 like on the tractors or just even when they're walking by. It's like it's live art, but you know, it's just in live time. So I love it. It's great. 아침에 꼭 오는 애들이 있어요. 새들도 그렇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새들이 와서 정말 그 부리를 이렇게 땅 속에 넣어서 탁 지렁이를 뺐는데 그걸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라이브하게 보거든요. 시끄럽게 하고 날아가. 살살 해야 돼. 우리 밖에 나가보자. 밖에 나가면 제가 나가 따라갈 것 같은데. 후투티가 떠난 자리엔 미국 돌새가 등장하는 날도 있답니다. 안 되겠네. 톰을 사야겠네. 여기 있어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편하고 참 아늑해요. 100년의 역사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절대 없애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It's you know very a unique thing, like an antique. Right. You know? So 너무 아름다운. 오. 진짜 대박. 오 진짜. 고작 살아봐야 100년인 인간 입장에서는 100살 나무는 돈 주고도 못 살 보물 맞죠? 게다가 미국 역사는 300년 남짓이니 대리객에게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는 고재가 귀하고 비싼 건축 자재라고 합니다. It's like this rustic style and western style combination. Yeah. Modern, right. 저희가 이제 미국 말리부에서 주로 했던 게 큰 저택이나 이런 모던한 하우스를 지을 때 올드 빔이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시켜가지고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데 이런 옛날 느낌 난 안틱 느낌이 나는 어떤 자재를 같이 섞음으로써 그게 되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러스틱과 모던의 합성어인 러스텀. 대리과 승현 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디자인한 집들이랍니다. 정말 포인트로 오래된 나무가 턱하니 박혀있네요. 현대적인 것에 방점 찍듯 찍힌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말리부 해변 부자들의 마음을 흔든 거였죠. There's all kinds. I mean, you know, you have lawyers, actors, people, yeah, producers. Over there, I would say Matthew McConaughey. Julia Roberts was interested in purchasing one of the houses. Leo DiCaprio was probably the one of the. 이 고재를 뜯어다가 그 예전 회사의 보스에게 갖다 준 거 뭐라고 했어? 큰일 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큰일 날 것 같은데. Maybe in that case it's going to be expensive. It would be a treasure for him, yeah, to be able to use, especially something coming from another country that's been around for so many years that it was custom. And then to be able to use it to make another custom home. 미국에서도 되게 고급 주택에 이렇게 쓰인다니까, 야, 한 번 더 다시 보이는데요. Like made my heart feel warm. Like, oh, this is a good place to be. You know. Wow. Kind of like it belonged to like som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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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father, or grandparents or something, and being able to like inhabit the space. Right. You know, I could really appreciate the fact that it's still here. 대리객의 한국 촌집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간. 100년을 산 저 나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든이 키를 재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그 비싼 고재에 흔적을 남긴다고요? 저번에 뒤꿈치 들었네 너. 너 7이겠네? 7 X야. 이번에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Well, it's, you know, it's kind of like a birth of another family being here. And so it's kind of like we're etching ourselves inside of history.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어른이 되고 할머니 되고 이랬을 때도 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또 손자들이 여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진짜 집을 만난 거죠.
여기야 봐봐. 오래된 그래서 좋았던 그들만의 촌집에 또 한 줄 역사가 아로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100년 고지 아래 작업 공간 너머에도 특별한 역사를 새긴 공간이 있답니다. 저건 그림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안에 갤러리라도 설치해 놓으신 건가요? 어? 분명 다용도실 같은데 또 여기서 보면 갤러리란 말이죠. 이 그림 정체가 뭐죠? 그림은 되게 멋있네요. 혹시 is it by you? No, no. Actually, this is a painting by her in college. Especially with you, right? That's right. Yeah, just cherishing the moment, basically. Yeah. 주차장에서 그림을 막 그리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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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걸 다 모아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나중에 제가 미국 가고 할머니 집 그 가라지에서 이만큼 쌓여 있는 걸 봤죠. 듣고 보니 백년 촌집에 딱 어울리는 그림. 아내와의 소중한 기억을 옮겨 놓으신 거네요. Now, like now, when I think back, I look at these paintings and I'm reminded of her and how we've grown from you know that point. That's right. Yes. As you can see.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I remember all of my memories of her. Yes. All the bad ones especially. 일본 유학생에서 미국 교환 학생까지 독하게 살면서 철벽을 치던 승현 씨에게 대리근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까지 꼬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일본 10년에 미국 10년 외국 생활 그 정도 많이 했으면 한번 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자는 얘기는 안 했고 대리기 우리 한번 한국에서 해보자 살아보자 그랬죠. 지금도 미국에 집들을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일 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일이 양이 많아서 예, 그래서 직원도 이제 채용하고 해가지고 그 일 밖에 못 쳐내죠 사실은. I think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from being a digital nomad, as they say per se, is that one, you have good Wi-Fi, and two, you manage your time properly because you're in different time zones dealing with, you know, different countries. 저희 오피스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창을 냈지만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그 돌담이 너무 좋았어요. 아, 예뻤겠다. Really, really beautiful.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돌담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네, 그게 이제 2년 전에 지금 좀 잊혀지잖아요. 저 7월 7일날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네. 보니까는 바닥에 물이 슬금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쳤어. 미쳤어. 미국식 촌집에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대참사. And look at this. This stuff. Oh my gosh. 한국 분위기 제대로 살려보겠다고 깐 한지 옷장판이 한낱 종이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 고치는 것 중에 돈 좀 썼다라고 할 부분은 진짜 한지장판에 그 진짜 심혈을 그리고 기울였는데 한 달 만에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장판이 됐죠. 이분이 그 대참사의 첫 번째 목격자시랍니다. 반장님 그때 보셨어요? 물 난리 난 거? 뒤에서 물이 막 이리 넘어 들어오고 막 흙탕물이 넘어 들어오고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도 나고 나서 그런 물 난리는 처음 봤어요. 비만 오면 오세요. 괜찮나? 진짜 괜찮지? 아휴 정말 10년은 감사했겠습니다. 근데 이 집과 물의 인연이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아,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아, 그래요? 네. 오, 뭐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뭐예요? 집 아래 떡하니 자리 잡은 이건 대체 뭔가요? 이거 우물 아니에요? 엄마야, 근데 우물이 하나가 아니네? 집이 물 위에 떠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우물이 두 개나 있는 집이에요? 아니요, 세 개. 세라투 맨? 토탈 세 개. 하나가 더? 뭐? 자그마치 셋이요?
아, 진짜 물 위에 뜬 집 맞네요. 아, 그러면 이 집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가? 그런 생각 했죠. 예. 근데 어떻게 버티셨네? 안 버티면 어딜 가나요? 그래도 난 살아야 되겠다. 난 이 집이 너무 좋다. 미안하다, 집아. 난 살아야겠다. 물난리도 못 막은 백년 촌집 사랑. 그 촌집 다시 탐구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이 집의 유일한 방입니다. 네 칸 촌집의 마지막 한 칸의 공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머나, 침실이 두 개. 근데 여긴 더 아늑한 것 같은데요. 침대에 누워서 저 석가래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잠이 솔솔 잘 올까요? 그럼 두 분이 여기서 같이 주무시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대릭은 이제 저기서 아기랑 책 읽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 방에서 자고. 네? 저기는 절대 저의 공간이죠. 오. 아니 이게 그럼 설마 미국 스타일? Is this really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 아니다. 그 it's wife style. 아 정말요? Wife's cave. 아. 네. 나는 남자들만 동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승현 씨도 밤마다 동굴로 들어가시네요. 승현 씨에게 거실은 일터이자 육아로 동분서주해야 하는 전쟁터. 그녀에게 진짜 집은 이 동굴이랍니다. 오래된 나무를 따라 가다 보면은 펼쳐지는 100년 전 과거로의 초대. 그 운명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건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두 사람만의 혜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때로 몰려 나왔다가 때로 몰려 들어가는 그 삶을 살 순 없었거든요. 대리기 처음 한국에 와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딱 정해 어느 집을 가도 똑같은 레이아웃과 똑같은 위치와 소파 자리도 똑같고 TV 자리도 똑같고 그게 되게 문화 충격이었나 봐요. 그럼 다 똑같은 공간에 산다고? When they started ripping out the ceiling, when they started exposing like the life of it, the existing life, rather as the present life of it. Yeah, that's when I started seeing that. 또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백살 촌집에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저녁상을 두고 마주 앉았을까요? 꼭 하죠. 그러니까 또 워낙 에피소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집이 지어지는 과정이라든지 한번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든지 종종 생각해봐요. 얘가 이제 커갖고 엄마 저기 신랑 데리고 왔어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노인이 돼서 이 자리에서 그런 신랑을 맞이한다던가 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You know, we've traveled so much and we've been to lived in so many different places and all of those places felt temporary. But this place feels like I can always come back to it. 익었다. 캄캄한 밤길 같은 인생에서 이리 오라 손짓을 해주는 유일한 빗줄기, home sweet home. 고향집에 따뜻했던 그 불빛이 그려지는 밤입니다.